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알비니 이래 서광 국장이 처음 나섰다고 합니다. 서광은 지가 제일 센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자신이 경찰국 넘버원이 지국장이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그 자신들 앞에서는 완전 왕노릇을 하던 서광 국장이 이놈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네요. 서광아, 너가 어떻게 여기 있니? 서광도 깜짝 놀랐는데 그 하빈시 경찰국 안에서는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 눈에 뵈는 게 없던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하냐고요. 예, 국장님. 오늘 이곳에 이 총싸움이 벌어졌다 해서 저 찾아와 본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집 사장이 제가 봐주는 아우인데 혹시 저 상대방 측은 어떠한 신분이죠? 그 서광도 궁금하겠죠. 이 자신이 직속 상관이 그들 앞에서 허리도 못 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지국장이 이 혀를 끄끗 차면서 서광을 구석 쪽으로 부르는 거였다는데 야! 저기 저분을 혹시 때렸니? 그러자 서광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데 그럼 너 혹시 저분을 욕했니? 네? 욕? 욕도 안 한 것 같은데요? 서광이 버벅거리자 그제야 지국장이 한숨을 푸르 하고 내쉬는 거였답니다. 아이고, 그러면 니는 살았다 이놈아. 너 저 아까 나랑 함께 들어왔던 저 요괴를 봤지? 저분이 바로 펑산딱의 둘째 아들이다. 예? 펑산 따거요? 그분은 우리 전체 흥룡강성 전계 넘버원이 아니십니까? 아니 저번에 성전부인 넘버3 아들과 형 동생 하더니 요번에 아예 전계 넘버원 아들이야? 넘버원과 넘버3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전계에서는 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지국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놀라기 이르다 이놈아. 너 저 키가 짤막하고 비시비시해 보이는 저놈 봤지? 저놈은 뚜정이라고 부르는데 쟤도 성씨가 뚜가이고 우리 국가주석 장저민이 오른팔 뚜칭린이 성씨도 뚜가이다 이놈아. 그럼 그건 왜 그렇겠니? 설마 아들? 그러자 지국장이 이 말도 없이 머리도 끄덕이는 거였다는데 그 시절 뚜청이 부친인 뚜칭리는 이 최전성기에 있었다고 합니다. 한참 그 당시 중국 국가주석인 장저민이 오른팔로서 막 날아다니던 시기였었는데 하여 등소평의 아들 푸정도 그 뚜청을 이뻐하고 이 양아들로 삼은 거지 아니면 뭐 그럴 일이 없겠죠. 그쪽 세계는 다 이렇게 최고층의 놈들이 서로 엉켜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. 물론 그 서광과 지국장은 뚜청이 모시는 양아버지가 푸정이라는 사실도 이 몰랐었는데 말입니다. 그 뚜칭리 하나만으로도 아주 놀래서 죽을 지경인데 말입니다. 그러자 서광은 순간 등골에서 이 식은땀이 좌르르 흘렀다고 하는데 아까 귓바망이를 후려 가기지 않기를 천만다행이지 그걸 날렸더라면 어떻겠습니까? 아마도 있는 죄 없는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고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썼겠죠. 네, 그 지금이 무엇이 날처럼 말입니다. 그럼 저 이제 어떡하죠? 항상 냉정하고 이 흐트러짐이 없었던 서광 국장도 너무나도 쫄아서 갈팡질팡했다는데 살고 싶니? 그럼 가서 대가리를 숙여라.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총싸움은 너가 다 덮을 테니까 아무런 걱정도 말라고 말이다. 그래야 너가 사는 거다. 지국장이 귀띔에 줘서야 그제야 서광이 헤헤헤 웃으면서 다가갔다고 합니다. 헤헤헤헤 어르신들 저 이 눈깔이 삐어서 제대로 알아도 못 봤군요. 죄송합니다요. 이 따민이고 알민이고 마음대로 해놓으세요. 저러한 인간이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들을 맞아도 쌉니다. 그리고 아까 여기서 발생한 총싸움도 아무 걱정 마세요. 이 소인이 알아서 싹 다 덮겠습니다. 그러면 저 이만 다 봅니다요. 저 금방 가서 이 사건을 덮을게요. 수고들 하세요. 그러자 그 대위는 뭐 보는 채도 안 했다는데 필경이 자신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야야! 어디 가니? 누군가 그 돌아서는 서광 국장이 머리채를 꽉 잡아치더니 뒤로 확 죽이는데요. 헐쿠. 네, 이는 바로 뚜청이었었는데 이놈은 싸움 기술은 없어도 이 뒤에서 기습하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. 이어 털썩 주저앉은 그 서광이 귓바망이를 짱짱짱짱
네 번 갈기였다고 합니다. 나이놈 아까 손바닥을 들면서 나를 때리려고 하지 않았니? 왜? 계속해봐라 이놈아. 콱콱 이어 또 그 서광을 향해서 이 구두발까지 쿵쿵 날아갔다고 합니다. 아이쿠 저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. 네, 서광 국장이 어떠한 인물이었죠? 전에 왜 나한테는 거의 하늘 같은 거물이었었고 왜 난이 그 힘을 빌려서 전체 하얼빈을 먹었잖아요. 하지만 사람이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쪼에나 앞에서 이렇게도 개처럼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얻어맞아도 서광은 얼굴색 하나 붙이지 못하고 헤헤헤헤 하고 거렸다는데 이어 두천 헤 됐다 꺼져라 이놈아. 그리고 앞으로 거리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피해 다느라. 내 한 번 보면 한 번 패고 두 번 보면 두 번 패겠다 이놈아 알았나. 두성이 윽박 지르자 이 서광은 그래도 헤헤헤 거리면서 굽신굽신하며 일어섰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돌아서서 나가려던 서광이 다시 뒤돌아서 딱 한마디만 더 했다고 하는데 왜 나나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가웠다. 그럼 잘 살아라 하고요. 왜냐면 서광은 느꼈었거든요. 이제 이 쪼에나는 자신보다 썩 위에 이 하늘층에서 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요. 이젠 그 자신 같은 레벨은 잽도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. 그럼 이때 못돼 처먹은 놈이었더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? 그래 서광아 너도 이제 까부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충분히 거듭먹거릴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왜 나는 예 서광 국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고 좋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코피가 터지고 이 온몸이 짓밟혀서 구두 자극으로 가득한 서광은 풀이 싹 죽어서 나갔는데 네 그 모습이 그렇게도 씁쓸해 보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뚜성은 그래도 아직 끝나지를 않았다는데 왜 나나 말나 해라. 에이? 저놈 아까 너한테 두 눈가리를 부라리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. 전에 저거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니? 네가 원한다면 저 서광이란 놈 내 당장 저놈이 경찰복을 벗겨줄게. 하지만 왜 나는 괜찮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. 사실 이제 그 서광 국장이 왜 나는 두 번이나 잡아들이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의리를 깊게 생각하는 놈들은 아쉬웠던 점보다 이 좋은 점들을 더 기억한다고 합니다. 비록 돈을 위해서 그랬다 하지만 전에 류수왕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 줬습니까? 그렇게 왜 나는 서광 국장을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일이 아직 다 끝난 거 아닌데 두성이 이 권총을 꽉 잡아쥐고는 그 알미한테로 다가갔다고 합니다. 어이 알미니 이제 값이 올랐다. 이제 너희 다리 두 쪽뿐만이 아니라 돈 천만 위엔도 내 따로 받아야겠다. 그건 또 왜요? 알미는 그제야 제대로 쫄아서 이 와드와드 떠들다는데 왜긴 왜야 이놈아. 여기 지국장이랑 이 백여 명의 형제들이 알 보이니? 내 택시비는 해줘서 보내야 될 게 아니겠니? 네, 두청 이놈은 그 알민이 두 무릎에다 딱 대고 두 방씩 먹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 이 두 다리는 이제 무조건 맛이 갔겠는데. 자, 이제 다 끝났다. 지국장아, 그리고 외나나, 너희 저 백여 명의 형제들 오늘 내가 다 안배한다. 알았나? 누가 오늘 먼저 가면 내 손자다. 그러자 곁에서 태위가 휘둥그레해지는데 두청 오빠, 그럼 내 애는요? 그러자 두청은 넌 불편하다 태위야. 니는 그냥 그 게이바나 가서 술 처먹어라. 니는 딱 그냥 거기가 더 어울려. 아니 이 태위가 너무나도 억울해서 얼굴색이 푸둥팅팅해지자 요번에 웬난이 나서서 한마디 해줬다는데 아니면 형님 요번에 이 탱커도 함께 가시죠. 이제 세 분이나 신세 졌는데 이 저도 술 한잔 올리고 싶습니다. 그러자 이 뚜청이 시끄러워하면서 그래라고 하는데 오케이 나이스. 근데 난 그 다음부터 이 호칭을 잘 써주세요. 전 탱커가 아니고 탱지에입니다요. 아셨죠? 그렇게 태위가 자신이 가슴으로 외난이 팔짱을 꽉 끼며 호호호호 해대서 이 외난이 닭살이 쫙 돋으면서 머리카락까지 곤두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가 금방 큰 실수를 했나? 이 요괴를 잘못 불렀나? 하고요. 이어 그들 백여 명은 한 술집을 통째로 빌려서 이 제대로 거하게 한잔하였다고 합니다. 또한 술자리에서 이 뚜청이 한마디 하는데 알민이라는 놈이 천만 위에는 보내오면 그 쪼외난이 200만 위에는 남겨둬 알았니? 우리 아그들 용돈이나 좀 챙겨주고 에이? 그리고
지국장, 지국장도 200만 위에 먹어라. 그리고 나머지 600만 위에는 다 내 거고. 그러자 지국장이 난처해 하는데, 아, 아닙니다 어르신, 전 그냥 응당한 일을 한 겁니다. 예, 안 주셔도 됩니다. 하지만 두청이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, 요번 일로만 주는 게 아니다. 너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게지. 바로 그 따민과 알민 같은 놈들 말이다. 그러한 남이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놈들을 왜 가만히 놔두는 건데? 에? 그놈들 그거 송화강 물고기 가게 뿐만이 아니라며. 그놈들 뿐만 아니라 이 전 하얼빈에서 그렇게 남이 가게 곁에다가 똑같이 차려놓는 양아치 놈들을 싹 다 잡아들여라, 알았나? 그놈들 뒤에 어떠한 배경이 있던지 그것들은 내가 싹 다 꺾어버릴 테니 말이다.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니? 에? 지국장이? 네, 이렇게 또라이 뚜청도 가끔씩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었다는데, 그러자 이 또 곁에서 툴툴거리는 놈이 있었다고 합니다. 흥! 뚜청 오라버니 참으로 섭섭합니다. 아니 그 천만 위에는 내 돈은 없습니까요? 네, 그건 바로 개위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뚜청이 얘기하는데, 돈? 너 같은 놈도 돈이 다 필요하니? 에? 이 전체 흥룡강성의 돈은 다 네 애비 거가 아니야? 네, 중국에서 한 개 시장까지 되어도 돈을 밝히지만 그 성장에까지 오르잖아요. 성장에까지 오르게 되면 뭐 돈이 뭐 돈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얼마가 필요하면 얼마가 있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개위는, 헤! 네, 뭐 돈을 먹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? 돈 말고 요 다른 걸 좀 달라고요. 뚜청 오라버니 몸에 붙어있는 그 다른 거요. 요 내가 아주 잘 먹을 수 있는데. 허허허허. 뭐시라고? 이 XXXX 같은 XXX. 네, 이러니 뚜청이 그 개위를 술자리에 데려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나그네들이 술맛을 확 떨구는 데는 아주 선수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저번 회에서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개위 또한 맨날 좋아서 뚜청을 따라다닌 건 아니라는데, 그 자신이 집안이 흥룡강성에선 강바지이지만 더 위쪽에 당중앙에 가면 한 마리 개로 살아야 됐으니 말입니다. 이렇게 이번 사건은 끝났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도 再见.